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인적이 드문 산골에 왔는데요, 오늘 굉장히 독특한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날씨도 좋고 무더운 이제 초여름인데 오늘은 포충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이곳에는 우선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곤충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일반인들이 보기 힘든 곤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오, 여 호랑나비 방금 날아갔다. 이 길목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걷다 보면 파르르르 날아가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메뚜기로 오인을 해서 아 메뚜기겠거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우선 한 마리를 신속히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오, 날아가나. 야! 야! 자, 천천히 갈게요. 저 여기 있거든요. 저 잡았다. 자, 와, 잡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너무 잘 날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절대 못 봅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 날벌레 날아갔다 약간 이런 정도이지. 지금 여기 보시면 와, 찾는데 고생했습니다. 찾는 게 힘들지 잡는 거는 이렇게 포충망이 있으면 손쉽거든요. 짜잔, 여러분들 바로 이게 피당길 앞잡이라는 친구입니다. 오, 수컷이네요. 와, 멋있죠. 자, 우선은 한 마리를 잡았는데 색깔이 진짜 무지개 색깔로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친구이기도 한데 턱이 어마무시합니다. 왼손으로 잡았다가는 손가락 피날 수도. 보시면은 제가 이쪽에서만 잡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친구들은 이렇게 평평하고 탁 트여지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합니다. 보통 10시부터 2시까지 해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때 친구들이 이 앞에서 일광욕을 하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햇볕에서 이제 받는 건데요, 이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계속 앞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평평한 곳에 착지를 해요. 그래서 이런 곳으로 채집을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근데 지금 개체수가 워낙 안 보이네. 자, 여러분들 한 마리 발견했거든요.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잡았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두 번째 개체를 포획을 했습니다. 나이스. 와,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방금 너타가 날아갔습니다. 멀리 갔어요. 자, 무튼 방금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잡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잡는데 이 친구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조금만 걸어다니면 푹 날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잡아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재빠르게. 자, 여러분 두 번째 친구는 놓치고 이제 또 다른 친구를 발견했거든요. 어디였지? 자, 여기 한 마리 발견한 것 같은데 어딨지? 이쯤으로 착지를 했거든요. 아, 저기 날아갔어. 저기 날아갔어요. 이걸 따라가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발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딨지? 이로 또 날아가거든요. 이거가 계속 반복이 되면 힘들죠. 아, 여기 앞에 있었어. 아, 저기 날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단길 앞잡이는요, 자연 속에 있는 이렇게 작은 땅거미 종류 또는 개미, 기어다니는 애벌레, 작은 딱정벌레, 그리고 각종 곤충들을 사냥해서 먹는 전형적인 육식곤충인데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곤충들이 아무리 빨라도 비단길 앞잡이가 재빠르게 사냥을 해서 잘 먹습니다. 와, 좀 급해가지고 지금 방금 바로 잡았거든요. 아까 놓친 아이를 추적을 해서 잡았습니다. 아, 암컷으로 추정이 되는데 우선 넣어놓고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아주 깔끔하게 진짜 멋지고 건강한 한 쌍을 지금 채집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도 30분 만에 한 쌍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복귀하도록 하고 이제 사육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길앞잡이는 여기에 이제 있고요, 한 쌍을 제가 채집을 해왔죠. 자, 우선 보여드리자면 친구들이 지금 열 받아서 오, 엄청 날릅니다 진짜. 아, 와, 지금 이 친구는 암컷인데요 색깔이 정말 이쁘지 않나요? 저번에 주홍거미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멋진 곤충 중 하나인데요, 이 친구들은 5월달에 길가에서 많이 보입니다. 강변 근처, 뭐 하천 근처, 길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친구인데, 자, 여기 이 친구는 바로 암컷입니다. 여기 턱 부분을 보면 이 하얀색 발색이 조금 반절밖에 안 와 있는데, 제가 수컷을 보여드리자면 이 친구는 수컷입니다. 왼쪽으로 쪽 비유를 하자면 암컷이랑 수컷이랑 명확한 턱의 발색의 차이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수컷입니다. 우선은 사육 세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사육통, 뭐 코코피트, 황토, 한쌍, 식용곤충, 물, 오아시스 이렇게 뭐 준비를 했는데 제가 세팅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오아시스를 우선은 이렇게 반절을 잘라줘요.
자,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바닥재료는 코코피트와 황토를 일정 비율로 섞어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3에서 6:4 정도로 배합을 해줍니다. 황토를 넣는 이유는 어느 정도 바닥재에 점성이 있어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이 기랍잡이 유충들의 굴의 모양인데 이게 코코피트만 넣었을 때는 그 모양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황토를 넣어줘야 점성이 생기면서 형태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 비율을 섞어주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기랍잡이가요 종류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비단기랍잡이가 대표적으로 있고 큰무늬, 화원깔따구, 무녀, 꼬마, 강변, 아이누, 참, 그 다음에 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19종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근데 안 보였던 이유는 날라다녀서예요. 이렇게 혼합을 했으면 이제 이거를 오아시스를 이제 묻어주면 되는데요. 땅굴을 한 10에서 15cm 정도 이 친구들이 파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재의 높이는 좀 높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 어느 정도 뿌려줍니다. 어우, 물 잘 먹네. 방금 같은 방법으로 비슷하게 해줍니다. 산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오아시스가 있어서 나중에 구멍이 파여져 있는지 그 여부 판단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해주면 간단하게 끝입니다. 굉장하죠? 자, 이렇게 세팅을 간단하게 해주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친구들이 여기 또는 여기 흙 또는 여기다가 산란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한 쌍을 투입하고 먹이를 줘볼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은 현재 한 쌍이기 때문에 짝짓기를 홈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먹이를 한번 줘볼 건데 아마 현재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좋지만 친구들이 지금 오는 동안 밥을 못 먹어서 굉장히 배가 고플 겁니다. 자연 속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곤충을 먹지만 인공사육할 때는 밀어맬 잘라서 먹여도 되고요. 또는 자연에 있는 뭐 겁이나 개미나 이런 것들을 잘라서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주면은 오, 보셨죠? 바로 받아 먹는 거.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친구에게도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히어로. 옳지. 그 자연 속에서는 저를 굉장히 애타게 했던 친구들이지만 이렇게 사육 환경에서 별로 안 움직이고 이렇게 받아 먹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열 에너지 때문인데요. 이 친구들은 자연 속에서는 햇빛을 일광욕을 10시부터 거의 2시까지 굉장히 햇볕이 쨍쨍할 때 일광욕을 하면서 몸의 체내에 열을 흡수하고 그 열 에너지원으로 날아다니고 활동을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 열 에너지원이 대체적으로 좀 줄어들어서 활동성이 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손에 올라와도 먹이 먹는데 정신 팔려서 가만히 있는데 되게 영롱하네요. 야, 어디가? 야. 갑자기 급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비행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나 집안에서 키울 때는 창문 열어놓고 햇빛을 보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집안에서는 또 창문을 닫아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베란다 쪽으로 날아갈 게 뻔하기 때문인데요. 이 친구들을 사육할 때는 중간중간 햇볕이 드는 곳이나 이런 식으로 집에 열원 기구가 있더라면 이렇게 열을 전달시켜서 친구들의 체내에 열 에너지를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시나요? 살짝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이 친구들을 사육할 때는 꼭 해야 되는 필수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햇볕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 에너지원을 줄 수 있는 핫스팟 전구를 켜주거나 또는 자연의 햇빛을 하루에 10분에서 많게는 30분 정도는 꼭 쬐줘야지 이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1편이고요. 나중에 산란을 하고 애벌레 사육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현재 이 친구들은 수명이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다음 촬영 시에 살아있겠다라는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잘 먹이고 잘 케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제 비단기랍잡이 곤충 제가 오늘 열심히 잡아다가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오, 이상은 안 나네 오늘은. <날른다. 웃음> 자, 보이시죠? 갑자기 날리기 시작했어요. 검거 들어가. 아마 이런 일이 많을 겁니다.